자, 이제는 비텐서가 변형을 나타낼 수 있다면 constitutive equation을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시그마가 b의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power series expansion을 시키면 시그마는 그 다음 식처럼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무한급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b의 제로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수 텀과 b의 1승, b의 2승, b의 3승 텀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텐서는 일반적으로 케일리 해밀턴 시어림이라는 걸 만족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식 그림이에요. B 텐서의 3승과 2승과 1승의 조합으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I1, I2, I3는 B 텐서의 first, second, third invariant입니다. invariant라고 하는 것은 7장의 처음에 정의한 일종의 텐서의 크기에 상당하는 그런 상수 값이고요. 요식을 만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텐서의 어떤 텐서든지 텐서의 3승은 2승 이하의 텀으로 나눠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급수로 하더라도 3승부터는 2승 이하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3승 이상의 텀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케일리 해밀턴 시어림 요 식의 b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이제 2승이 b의 인버스 마이너스 1승까지 텀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좋은 경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항상 비텐서의 함수라면 일반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한 텀과 그다음에 b에 비례하는 텀, 또 b에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는 텀으로 항상 쓸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 식이 비텐서에 대한 무한급수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는 요 g0가 마이너스 p입니다. 유동이 없다 그러면 변형이 없다 그러면 프레셔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요 g0는 마이너스 p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텐서의 변형을 나타내는 그 핑거 텐서의 third invariant는 사실은 1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accept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프레셔에 대한 텀과 그 다음에 B에 비례하는 텀, 그 다음에 B 인버스에 비례하는 텀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계수들은 G1, G2는 원래는 I1, I2, I3의 함수인데 I3가 1이니까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I1과 I2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스트레스가 비텐서의 함수일 때, 일반적인 함수일 때 가장 동등한 식이 되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B의 함수라고 정의되는 그런 고체의 아주 일반적인 구성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G1이 모듈러스고 G2가 제로라면 아까 공부한 네오후키안 솔리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G1이 뭐두 배의 상수 C1, G2가 두 배의 C2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수가 되면, 특수별한 상수가 되면 그 경우 이름이 무니 리브린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제 모델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그 에너지 펑션에 대한 그 핑거 텐서로 미분한 거,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디파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W라고 하는 W는 스트레인 에너지 펑션입니다.
스트레인 에너지 펑션이라는 건데, 얘의 형태로, 그리고 사실은 식을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은 이 스트레인 에너지 펑션을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를 쓰긴 하는데요. 사실은 요 앞에 요런 식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변형이 주어지는 겁니다. 변형이 주어지는 거 일종의 후크의 법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뉴턴의 법칙에 해당하는 어떤 텐서 형태의 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velocity gradient tensor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요. velocity gradient tensor는 직관적으로는 이제 velocity를 구배라는 gradient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뭔가를 라운드 라운드 x로 해준 이런 게 구배입니다. gradient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deformation gradient는 여기에 요 안에 이제 x에 해당하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속도 구배 텐서를 정의하려면 그게 포지션이 아니라 속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x로 미분해줬기 때문에 포지션 벡터를 미분해줬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velocity gradient이라는 말을 쓰고요. velocity gradient 텐서에 해당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velocity gradient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은 요 L이라고 하는 텐서가 되는 겁니다. 아까 F에 해당하는 텐서인데요.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런데 요 L 텐서는 심플 시어 플로우일 때, 심플 시어 플로우일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이렇게 주어집니다.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라서 아이쿠. 예.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유닛 텐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또 L 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은 텐서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물리량을 대편하기에 속도 구배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물리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 텐서 대신에 아이쿠. 죄송합니다. F 텐서 대신에 우리가 B 텐서와 C 텐서를 개발했던 것처럼 L 텐서 대신에 다른 텐서를 유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L 텐서는 D 플러스 W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D는 L 텐서의 일종의 엄밀하게 치면 시미트릭한 파트라고 그러고요. W 텐서는 엑시시미트릭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하고 한번 빼주는 그런 식으로 분해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플 시어 플로우 하에서는 그 D 텐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W 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D 텐서가 0 텐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성분이 0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텐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 D 텐서는 velocity gradient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컨셉은 똑같아요. 여기서나 아까 변형의 경우에는 deformation gradient tensor, 변형 구배 텐서를 직관적으로 F라는 텐서를 쓰고 싶어서 쓰려고 그랬더니 직관적인 일종의 변형의 그레디언트니까. 그런데 걔는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단위 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줘요.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나 회전 그 오메가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일종의 constitutification을 구성하는데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F와 FT를 내적을 해갖고 B텐서라는 걸 만들었죠. 또 이런 식으로 C텐서도 만들고 뭔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은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그 단위 텐서가 돼서 결국 우리가 스트레인을 기술할 때 이런 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를 생각해 볼때 직관적으로는 요 L 텐서가 직관적으로는 맞는데 역시 얘도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뭔가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애들은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트랜스포즈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과정에서 D 텐서와 W 텐서를 구분해 본 거죠. D 텐서를 이렇게 정의하면 요 D 텐서는 변형률에 대한 함수는 되고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일 때 제로 텐서가 돼서 갖춰야 될 물리적인 조건을 만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를 기술할 때 액체 스트레스를 기술할 때 L 텐서를 사용하지 않고 D 텐서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구성 방정식을 보면 이제 D 텐서가 사용 가능하니까 시그마가 D 텐서의 그냥 함수다. 아무 제약 조건 없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D 텐서의 무한급수 형태를 쓸수 있는데 케일리 해밀턴 시어림 때문에 2차 함수까지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 2차 함수를 라이너 리브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식이 2차 항까지밖에 없지만 사실은 라이너 리브린 모델은 시그마가 D 텐서의 일반적인 함수다 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다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만족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D 텐서는 아까 심플 시어 플로우 같으면은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구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제곱도 구해보고 해서 식을 전개해 보면 성분별로 식을 맞추면 시어 스트레스와 노멀 스트레스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실험 결과들은 복잡 유체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실험 결과들은 N1은 0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N1은 0이 아니고 N2는 N1보다는 굉장히 작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예요. 그러면은 요 라이너 리브린 모델이 제시하는 요 노멀 스트레스 디퍼런스에 대한 프리딕션은 조금 어색해지는 거죠. N1이 0이라면 N2는 N1보다 일반적으로 작으니까 요 텀도 0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타2도 0으로 보는 게 합당하겠다. 그렇게 되면 에타2가 0이면 이 텀이 날아가니까 요식만 남는 거죠. 요거를 Generalized Newtonian Fluid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시어 성분만 생각하면 요식에 대한 시어 성분만 생각하면은 타우는 타우 1, 2죠. 타우 1, 2는 이게 바로 에타 1의 감마닷의 시어 레이트에 해당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너럴라이즈드 뉴토니안 플루이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타 1이 다시 요 부분 더 설명해야겠네. 에타 1이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는 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D 텐서의 first invariant, second invariant, third invariant가 이렇게 되고요. I3는 D 텐서의 경우에는 del dot v가 돼갖고 이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incompressible 유체에 대해서 어쨌든 accept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D 텐서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7장의 앞부분에서 정의한 I1, I2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라이너 리브린 모델이 예측하는 바는 에타 1이 I2와 I3의 함수인데 I3는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 제로니까 감마 닷
incompressible fluid에서 I3는 제로니까 감마다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타1이 감마다세 함수라는 면에서 뉴토니안 유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generalized Newtonian flu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에타의 감마 디펜던스를 파월로 형식으로 기술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파월로 모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기술하면 까로야수다 모델이 있고, 또 등등등등 많은 모델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관계식들은 요런 모델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엠피리카란 거죠. 실험 데이터를 잘 맞추도록 개발된 식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generalized fluid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사실상 shear rate 함수인 건데 어떤 스트레스 임계점까지는 완전히 고체 거동을 하는 겁니다. 유체가 흐르지 않고 또그 이후에 그보다 큰 경우에 yield 값보다 큰 경우에 이제 에타 감마만큼 증가하는데 이때 에타가 일정한 경우를 빙햄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에타가 슈어레이트의 함수인 모델을 허실 벌클리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빙햄 모델은 에타가 일정한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고요. 허실 버클리 모델은 기울기가 감마다세 함수로 점점 감소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